네, 지금 2시간 연속 그 초보자용 기타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굳이 뭐 꼭 초보자여야 이 기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네. 그냥 뭐 연습용으로 뭐 연습용으로 네, 중급자 이상의 네. 분들이 쓰셔도 뭐 무방합니다. 네, 뭐 막 쓰는 기타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사운드를 보다는 가성비를 먼저 생각해야 할 가격대이긴 하죠. 그렇지. 특히 지난 시간에 블레스텔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 중반이잖아요. 네, 23만 9천원이잖아요. 네. 사실 퀄리티를 논하기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죠. 근데 이 어필리티 시리즈는 퀄리티를 논하기 시작하는 가격 단계까지 와있어요. 중저가죠. 여기가 48만 5천원의 가격대, 오. 할인 적용된 가격이 38만 8천원, 20% 할인. 네. 근데 이게 어필리티가 예전에 완전 욕을 먹었어요. 네.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메이플 모델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오랜만에 로즈우드 모델을 하는 건데 그때 뭐 평가가 어땠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만나보는 대놓고 싼티 나는 기타 와 이렇게까지 네. 689화니까 엄청 예전에 했던 모델이긴 하네요. 선생님은 이게 좀 뭐 이거는 자식 잘못입니다. 네. 이게 앞뒤 맥락은 모르겠는데 얼마나 뭐 하여튼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네요. 자식 잘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자식이 말해요. 이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이 자식 잘못이네요. 네. 이게 선생님이 그때 우리 5점 만점에 그 중간 0.5 단위가 있을 때죠. 예. 해장국 소주일 때. 예. 제가 두 그릇, 선생님이 한 잔.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4점 대 2점. 예. 와, 이건 뭐 거의 뭐 야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요, 나왔었는데 요 그럼 그 전날에 네. 조광현 선생 왔을 때인가 보다. 조광현 선생이 팍 까고 가면 우리도 뭔가 먼저 약간... 확 까고 싶어져 막. 이거 더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예. 와가지고 막 저는 1.5점 막 이러니까 막 심각하게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 38만 8천원, 원산지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0cm, 그리고 두께 40+2mm, 12플레이트 둘레는 76mm, 바디는 엘더. 네,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 네, 그리고 넘어가서 4개 메이플 C쉐입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신 헤드는 스탠다드 다이캐스트드 머신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 40.9mm, 굉장히 컴팩트한 네. 네, 그런 너비를 가지고 있네요. 신세틱 본넛이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에는 싱크로노스 네. 싱크로노스 트레몰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렛은 21mm 미디엄 점퍼 프렛, 스케일 길이는 648mm, 지판 곡률 241mm. 그리고 픽업은 싱글코일 픽업 3개,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네, 훨씬 좋네요. 좋네요. 네, 저희가 이 순서를 조금 동선이 꼬여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러면 무게를 달아볼게요. 이건 좀 무거워요. 묵직합니다. 네. 자, 제가 3.58 썼거든요. 저는 70. 그건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저 오늘 약간 포기했어요. 요새 선생님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 333 와 정말 택도 없이 썼네요. 택도 없이 썼네요. 아 저번 기어가 2.8 너무 가벼워 이게 엄청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예. 근데 333이면 무거운 기타가 아니네요. 아니네요. 가벼운 축에 속하는 기타입니다. 저게 너무 가벼웠네요. 네. 뭘 나무로 만든 거긴 한가 저거.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옛날에 메이플 조광현 선생님 왔어. 조광현 어떻게 하면 그 비닐 구겨지는 소리도 느낄 네, 수 맞아요. 있어요. 약간. 네. 그 험버커가 자충수가 많네요. 네, 험버커가. 싱싱싱이 났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잘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동안에 약간 좀 개량이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마샬. 많이 개량되는데. 마샬이랑 밸런스에서 좀 싼 소리가 나네요.
마샬하고 어울리기가 힘든가 봐요. 네. 네, 크런치 박스고요. 팬더 트윈 리버브가. 어, 팬더 괜찮아요. 마샬 날개인 한번 들어보죠 뭐. 오우. 마샬 소리가 와, 좀 싸네요. 티스나이를 하나 더 물렸어요. 안 되겠네요. 네. F톤 한번 들어볼게. 이 정도. 여기가 약간, 좀 하이 쪽이 좀 정리가 안 돼서 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레일라 저기 떠리. 예. 레일라 떠리 느낌이네. 예.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 사운드가 조금 너무 날것에서 예. 정리가 좀 덜 된 느낌. 어, 자,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반주에다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약간 좀 승질이 나 있으니까 네. 반주 뚫고 나오는 힘은 좋네요. 그러네요. 붙였을 네. 때는 오히려 그냥 묻어나는데 혼자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좀 단점들이 조금 잘 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스콰이어가 뭐 참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브랜드입니다만 양식에 성공한 팬더의 느낌입니다만 네. 이게 또 너무 저가로 가면은 분명히 그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격대에 이런 기타들이 일단 선택지로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꾸준히 퀄리티가 더 상향평준화 되길 그냥 기대를 해봅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펴드릴게요. 네, 이건 자식 잘못입니다. 어, 저는 어, 저번에 오랜만에 만나보는 데로크 산티라는 기타라고 그랬잖아요. 어, 저는 어, 은근히 산티라는 기타. 네, 이렇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잘 오시네요. 예, 예. 아, 은근히 산티. 예. 그거를 그 산티를 로즈우드로 가려보려고 했는데 예, 예. 산티가 로즈우드를 뚫고 나와요. 예, 네. 네. 레일라 떠리. 네, 그런 기타. 점수 드릴게요. 뭐 이런 30만 원대 기타가 있는 것도 놀랍지만 조금만 개선을 하면 또 한 좀 더 개선판이 나왔으면 좋겠네.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점수 되면 67. 67. 네. 괜찮습니다. 네. 67. 아우, 2점 4점이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네, 3점 4점. 3점 3점 4, 3점으로. 네.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어, 자, 이렇게 자식 잘못 보니까 네. 더 이상하네요. 네. 이건 자식 잘못입니다. 은근히 산티나는 기타. 야, 이거는 정말 좀 은산기. 예. 이자잘 은산기. 네, 알겠습니다. 뭐 또 키보드 같네요. 네, 네. 이자잘 은산기 와. 오늘 어, 어빌리티 시리즈 스트랙 같이 보셨고요. 네, 네 저희 바뀐 그 아우트로에 네. 어, 이제 좀 적응을 하시려나 네. 모르겠는데 네, 계속해서 저희는 새로운 뭔가 그런 네. 아우트로를 조금 더 당분간 어,
이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네. 네. 그 이준 씨가 너무 빨리 손을 해체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자 하시죠. 아 이게 입이 아직 안 붙어요. 왜, 어색해 네. 마무리할 때.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타들 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이런 느낌. 그게 좋다.